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1강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 1강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똑똑한 모의고사 이제 1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네, 드디어 필기노트 강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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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깨영사 김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강입니다. 이거 준비하려고 어떤 분은 직장을 그만두셔서 이것만 올인하시고, 어떤 분은 애 어린애 친정에 맡기고 공부하시고, 어떤 분은 직장 다니면서 밤에 공부하시고, 그렇게 공부하신 분들이 보는 시험이라고요. 출제하신 분. 최근에 강호 개편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시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민이 상당히 제가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해볼까 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같이 사시는 분이 입 다물고 그냥 집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고 공부하라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학교 위해서 저 마지막 이제 한국사지만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 마지막 시험이니까 저와 함께 공부하시고 꼭 이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합격하세요. 알겠죠? 그래 저도 기분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수업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6월까지 진짜 최선을 다할게요.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 이제 함께 해요. 알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